좋아하니까 지금 나 오늘은 만화보스티 3면제기 읽어줄 거입니다. 이거 더 보여줄게요. 진짜. 진짜. 오늘은 여기 끝까지 다 읽어줄까요? 여기 있는 거. 다 읽어줄게요.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새로운 삼박사기. 느헤미야 1절 8장 말씀. 느헤미야는 페르시 아왕의 신하예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궁정에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에루살렘 성전은 넘어지고 성물들도 불타버렸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물들도 불타버렸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는 밤이 불었어요. 왜 그리 슬퍼 하느냐? 제가 살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그 성문들이 불에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헤미야는 왕이 좋아하는 신하예요. 왕은 매우 걱정하며 느헤미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 줄게? 왜 바라느냐?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제가 다시 성벽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가도 좋다. 빨리 가세요. 내가 성벽을 살아라.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도와준 성전 벽을 쌓을 재료들을 가지고 갔어요. 느헤미야는 도와줄 사람들도 만났어요. 용차용차 힘을 모아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산발랑과 도미비야는 몸시하를 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들도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를 돕고 사람들도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도시에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보고 있네요. 보고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되었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선물을 달고록 주었었어요. 성전 벽을 세우는 동안 여러 번도 많았어요. 그러나 성전 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미안해 친구들. 내 성벽을 보러고 왔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끝인가요? 끝이네요. 또 읽어줄까요? 또 읽을 수 있을 건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봐봐요. 여기 끝이에요. 여기랑 190페이지랑 여기랑 가까운 것 같아요. 하여튼 다 읽어보자요. 용감한 왕비 에스터. 근데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에스터 1절 10절 말씀. 하만이 오리다 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내 삶 좀 모르게가 에스터 왕비에게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왕비님,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비 에스터에게 오라고 해야만 왕 앞에나 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 아는 왕 아수에오의 왕인 에스터는 이스라엘의 여인이에요. 삼촌 모르기에는 선전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였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안 좋은 일이네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터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터는 그의 백성을 사랑했어요. 에스터가 왕비의 목숨을 걷고 허락 없이 아하수의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왕은 왕비를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하수로 왕은 에스터를 위해서 뭐든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저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에스터가 왕비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왕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왕은
에스터 왕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 하만에게 방출하고 했어요. 에스터 왕비는 백성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터가 백성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스터가 용감한 왕비였기에 행복했어요. 끝이네요. 또 읽어줄게요. 꽃 같은 하나님의 사랑. 기욥 1절 42장. 용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이들이 일어나 음의 마음을 아프게 됐어요. 주인님, 요배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이 당신의 동물들을 잡아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욥에게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님이 가족들을 죽었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신하가 욥에게 다가왔어요. 주인님의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욥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고 버는 채로 나왔으니 벌고 버는 채로 돌아갈 겁니다. 주님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착한합니다. 이 모든 일을 거부고 용된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용은 아프게 되었어요. 욥은 괴롭히 이 모든 이들을 사탄이 한 거였어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으로 갖다 줄까 걸어 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으로 갖다 버려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욥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부터 멀어가지 않을 거야. 괴로움 속에서도 한 번 없지. 하나님을 사랑한 욥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욥도 교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대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곧 하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곧 하나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주시고 얼마만에 아들과 딸도 주셨어요. 손과 기름 속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요백의 하나님은 더 많은 새로운 주신 거예요. 신네요. 꿈나겠네요. 더 읽어줄까요? 그만 읽어줄까요? 그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원더풀스토리 여기서 표시할게요. 오늘은 원더풀스토리 성지기 읽어준다. 어땠어요? 재수 나온 규모 다음에 또 봐요. 안녕!